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성도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인해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와 또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종으로 또 죄수로서 보낸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후 형들과의 화해 속에서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그의 고백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분명한 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광야 같아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요셉과 같이 처지와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로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당해야 하고 또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탁월함과 비범함 앞에 놀라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가 고민하는 꿈의 문제를 해몽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런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언급합니다. 한낱 히브리의 종이고 그것도 강강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있는 요셉이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세상 앞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비록 요셉처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도 그의 신분이 비천해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니 바로라는 시대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역전은 우연히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역경의 세월이 있었고 그 역경의 시간 동안 마음의 순결과 신앙의 지조를 충실하게 지켜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발을 그 강에 내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시고 또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7년 풍년과 흉년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왜 그곳에 야곱의 가족을 이주하게 하셨는지를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비록 요셉의 삶은 억울하게 노예로 또 죄수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또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힘들고 아픈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